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시사문화 평론가 김성수 참에 쓴다 진짜 시리즈 성순의 11장 세 번째 오늘은 여러분들 보이시죠? 야외로 카메라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어떤 상품을 소개시키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은 패널들도 진짜 패널들 2화 때처럼 그렇게 내가 1인 3역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패널들 두 분을 더 모셔봤습니다. 첫 번째 패널 어서 오세요.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뭐예요? 네. 시사평론가라니? 그럼 무슨 평론가로 갈까? 경제평론가야? 시사평론가야? 북한 다 합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예. 나 오늘 아침에 학교 가다가 여기 끌려온 거잖아. 여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여기가 일영이에요. 일영? 예. 경기도 일영? 일영 하면은 우리 대학 때 MT 많이 왔었죠. 옛날에는 민박집 조그만 거라 했고 네, 거기서 닭백숙 하고 그렇지. 그 앞마당에서 캠파이어 그렇지. 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 그립다. 예. 근데 여기 난 절대 안 그리워. 그러다 갑자기 경찰 들이닥치고 막 이랬었다고. 자, 그러면 오늘 과연 어떤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무슨 말이야. 그리고 왜 하필이면 최요한 평론가를 불러왔는지 굉장히 깊은 한수 관계가 있습니다. 미치겠다. 최요한 평론가한테 정말 좋은 최요한 평론가 이걸 한번 딱 만나면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품. 잠시 후에 공개할게. 아니, 뭐 해봐. 성순의 11장. 사실은 이러지 않는 죄를 먹지도 말라. 예. 성경 말씀이 교훈을, 있어요. 예. 이 교훈을 고스란히 오늘 체험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텅 비어 있잖아요. 예. 왜 텅 비어 있냐면 당신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빡세게 돌린다는 얘기인데 이거 불안한데. 예. 어? 오늘 우리는 고지혈증에 시달리고 있는 최요한 평론가에게 정말 좋은 상품을 직접 따서 또 갈아서 그게 뭔데 직접 상품을 만들어서 먹어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일당이야. 와 궁금하죠? 아침에서 네. 도대체 뭐예요 그게 지금 그게 그러니까 우리 농장에 일단 가기 위해선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네. 옷을 바꿔 입고 그다음 우리를 안내해 주실 분과 함께 네. 일단 체험을 하러 들어가 봅시다. 제 상품은 미리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도착했습니다. 아 힘들다. 와 힘들어. 야 근데 이 뒤로 완전 여주밭이야. 여주? 어. 야, 여주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지금. 경기도 여주가 아니라. 여주. 오이처럼 이렇게 생긴 그렇죠. 깊숙한. 보통 스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비타민C에 보고 리놀렌산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먹으면 특히 고지혈증. 대같이 고지혈증 아니야. 고지혈증 맞잖아. 이 배 좀 봐 진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여주를 따기 전에 먼저 이 옆에 있는 게 이게 새싹보리라는 거예요. 새싹보리를 갖다 말려가지고 그걸 분말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 다 이렇게 그 물에 타가지고 녹차 마듯이 딱 마시면 그냥 피로가 그냥 싹 해소가 된다. 진짜 이게 새싹보리라고? 새싹보리. 나 잡초 구분이 아니잖아. 시작해 볼까요? 네. 성순의 11장. 자 이렇게 새싹보리 체험을 끝냈습니다. 예, 끝냈어요. 원래 10병을 이걸 다 하려고 그랬는데 최요한 평론가가 거의 뭐 실신 상태가 가지고 이 100g씩 200g을 와. 수확하는 걸로 새싹보리 체험 종결. 종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여주 따라가야 돼. 아 여주. 예. 가겠습니다. 아유, 여기서 여기 왔어. 자, 이제 드디어 여주밭에 왔습니다. 여주밭. 이게 여주예요, 여주. 여주. 오이 같기도 하고. 오이 같기도 하고. 그런데 훨씬 오돌도돌합니다. 어.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할게요. 성순의 11장. 아, 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다. 자, 이제 우리 와. 일당을 챙길 시간입니다. 아, 옵니다. 뭐야? 자, 뭐야? 새싹보리 우리가 딴 거 10분의 1이야. 아, 진짜? 10분의 1.
위에 건조되면 고농축화되기 때문에. 네. 네. 아, 금방 제가 한번 쉐킹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먼저. 배부르겠다. 아, 그냥 오늘 잘한다는 생각이 들 거야. 어때? 어우, 시원하다. 아, 시원한 좀 그 안에 이게, 향이 이게 어. 향이 확 올라오네. 응. 나는 여주즙도 한번 예, 맛을 보면 어떨까요? 예, 좋죠. 이야, 아름다운 여주즙은 국내산 여주 100% 마늘 이용해서 만들어진 자연 그대로의 맛과 영양을 정성껏 그대로 담은 여주즙입니다. 이야, 이거 맛이 오묘하다. 굉장히 오묘하다. 이게 처음 딱 들어갈 때 쌉싸름한데 거기 뒤에 이 여주마늘 고소하고 또 약간 풋내 같은 느낌이 차 올라와요. 그리고 뒤는 단맛이 나네. 성순의 11장. 아, 이게 오늘 일당이야. 제가 오늘 진짜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오늘 일당이야. 죽었습니다. 자, 이제 아이고. 우리 스튜디오로 가가지고요. 네. 예, 이 여주즙을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지 않고 어? 집에서 만들 때 진짜? 얼마나 힘들지 또 여러분과 함께 예,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예, 이제 요리 연구관을 모셨습니다. 네. 아, 힘들어.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순의 11장. 안녕하세요. 성순의 11장. 오늘 도전해 보는 이 코너는 상어와 함께하는 요리 시간입니다. 요리 연구가 정희훈 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우리 김성수 TV의 아주 열혈 구독자이기도 하시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직접 오늘 저에게 요리의 어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다. 이제 오셔서 좀 기가 막혀 하셨는데 도구라고 하는 게 요것밖에 없으시네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끝이에요. 네. 아, 캠핑 요리 하나 보다. 예. 야, 상어야, 너 저쪽으로 가라. 일단. 저기. 아, 저는요. 오늘은 즙을 이제 도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선 네. 도전해 보고 싶은 게 네, 네, 네. 이제 배 도라지즙. 그래서 와. 이제 믹서 아니면 착즙기 둘이면 되지 않을까? 아니, 너무 준비는 잘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예, 네, 네. 예. 도라지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도라지. 네. 자. 아니, 도라지 즙 내신다면서요? 예. 아, 이거 지금 이빨도 안 들어가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분쇄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집에 섞거나 그러면 안 되겠고. 이게 굉장히 무모한 도전입니다. 자, 잠깐만. 이거. 그러면 이거 옳지 않아요. 원래대로 네, 네. 이렇게 네네. 우리의 전통 방식대로 네네. 배 도라지즙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이런 게 아닌가요?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자, 오늘 보이는 이 재료로 하려면요. 예. 약탕기라든가. 약탕기가? 예, 예, 약탕기라. 지금 등어리에 땀이. 이거 치워! 배를 치워! 오늘은 이제 배즙은 그럼 도전하지 않는 걸로 하고. 네네. 여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럴까요? 예. 여주도 있어요? 예. 아, 자, 여주! 성순의 11장. 자, 이 여주는 자신 있습니다. 이 생여주를 제가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와. 이 여주로 이제 즙을 예, 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맨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여주는 정말 예, 즙 내기는 좀 쉬울 수 있어요. 예. 근데 우선은 보면은요, 약간 말랑말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주는 씨앗이 아주 커요. 씨앗이 커요? 예, 그래서 예. 씨앗을 제거한 다음에 즙을 내리셔야지 예. 안 그러면 조금 망가질 수 있어요, 기계. 예. 어떻게 잡니까? 앞뒤로 잘라주시고요. 꼭지는 데는 앞뒤로 좀 잘라주시고요. 앞뒤로 예, 잘라주시고. 아유, 오, 네. 여기 보니까 이런 벌써 식으로. 씨앗이 보이시죠? 예, 예, 여기 씨앗이네. 네, 예, 그렇죠. 야. 예. 가운데 배를 쭉 갈라주세요. 가운데. 야, 손에, 아, 손가락이 생겼어요. 손가락이 생겼어요. 가운데 깊숙이 내려서 쭉 갈라주세요. 네. 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예. 보이시죠? 야. 예, 안에 보면 이렇게 많은 씨앗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요거. 이 씨들을 다 발라내요? 예, 아, 그렇게 발라내시면 무섭고요. 손나치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예. 그렇죠? 예. 네. 오! 즙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즙이 나옵니다. 여주는 즙이... 어머! 예. 천천히 아주 흥분하셨어요, 지금. 네. 전 맛을 좀 제가 볼게요. 맛이 어떠세요? 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여주 사실은요. 싸요. 엄청 싸요. 여주 그래서 아니 선생님 네. 근데 그러면 선생님 오늘 저 제가 이 도라지 배즙이나 여주즙을 네.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네네.
도라지 배즙은 뭐 애초에 도라지 하나를 사도 생도라지를 사야 되고 생도라지도 그렇죠. 6시간 이상 끓여야 되고 네, 저 맞습니다. 배숙도 뭐 1시간 반 이상 배숙을 만든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저 선생님 제가 근데 비타민C와 네. 그리고 여주의 천연 인슐린과 네, 네. 이런 것들 그냥 고스란히 담은 즙을 갖고 왔어요. 정말요? 예. 아니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여주 먹지 말고 그거 먹어야 되겠네요. 자, 갖고 와보세요. 갖고 와보세요. 자, 여주즙. 네, 여주즙. 네. 와, 기대되는데요? 자, 선생님.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네. 여주를 와. 50시간을 말린대요. 썰어가지고 50시간 동안 말려서 네, 그러면 농축이 되겠네요. 영양 성분이. 예. 말린 것을 네네. 잘 갈아요. 그런데 간은 갈 때도 이게 이렇게 수액 같은 거에 닿아서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도록 네네네. 이렇게 그 건조를 시킨 걸 갖다가 잘 갈아주고 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싱싱한 물을 이렇게 넣어서 예, 이 즙을 만들었대요. 야, 예. 우선 이거 먹어봐야 돼요. 네, 맛을 먹고 맛있어야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여주즙. 일단은 예,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만드는 거 자체가 집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맛을 한번 짠하고 예,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맛있는 거 아니 이거하고 완전 최고차야. 되게 아까 쓰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 사실 요거 쓸 거라고 기대하고 먹어봤는데 단맛도 있어요 이거. 근데 천연 여주의 단맛인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요? 예. 예. 전혀 쓴맛이 없는데 이 정도 되면 예, 예, 예.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요리를 할 때도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집으로만 먹는 예, 게 예, 예, 예. 질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여주즙 가족이 너무 좋으면은요 예. 이렇게 왜 샐러드 할 때 아. 요 여주즙을 딱 하나 넣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장이나 깨소금이나 안 그러면 올리브오일 같은 거나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고 샐러드 요거 예예 예. 그렇게 해서 예. 냉채 요리 같은 거 할 때 예. 아니면 샐러드에 소스로 같이 이용하셔도 왜냐면 너무 달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느끼하지 않는 맛을 누가 잡아준다? 여주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도라지 배즙도 제가 갖고 왔고 도라지 배즙. 예, 이 도라지 배즙. 아, 오늘 예, 도라지 배즙. 네. 예. 이야, 오늘 제가 오길 잘했네요. 이 도라지 네. 배즙은요, 원래 제가 듣기로는 도라지가 무려 40%나 들어갔대요. 도라지가 40%면 저기 김성수님 혹시 시장 예. 다녀보셨어요? 예. 예. 도라지 꽤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예, 예. 근데 얘가 이 한 봉다리 안에 40% 정도의 도라지가 들어갔다 그러면 45% 비싸겠어요. 45% 아니 비쌀 거 비싸잖아요. 이거요? 좋은 거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30호에 27,000원. 요거도 한번 예. 먹어. 짠. 벌써 향이요. 배 때문에 도라지 때문에 이거 저 한 번만 먹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 번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여러 번 먹고 싶은. 정말 이렇게 기분 좋은 단맛이 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 도라지에서 느껴지는 약간은 아닌 듯한 느낌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목소리를 갖다가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 사포닌 느낌이 이게 약간 아닌 듯한 맛이 나는 거죠? 저는 지금 제 목을 청소하는 느낌이어서 목소리가 좀 더 맑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성순의 11장. 아 오늘 이렇게 요리연구가 정혜윤 선생님하고 함께 여주즙과 도라지 배즙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정말 대단한 시도하셨어요. 예. 사실은 있는 걸 사서 먹는 게 제일 낫겠다. 아 아무래도 가성비도 가성비라고 예. 그러잖아요. 요즘 예. 주부들 엄청나게 가성비 따지는데 예. 이렇게 김성수 씨처럼 무모한 도전하지 마시고요. 사서 드시는 게. 이 여주즙 30개짜리 한 박스가 27,0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어머나. 이 도라지 배즙도 이게 도라지가 45%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도 완전히 배숙을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정통 방식으로 만든 네. 그 도라지 배즙인데 27,000원. 야 커피값이면 이거 우리 30일 동안 예. 건강해지는 예.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반성하고요. 만들지 않고 네. 그냥 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먹는 걸로. 야 경기도 주식회사 너무 좋아. 예. 자 우리 아름남의 여주즙 도라지 배즙 많이 좀 사랑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